속보 KF21 폴란드 공식 참여 밝혀 인도네시아 국기 폴란드 국기로 바꾼다. 대한민국 나토 가입 안 되나? 안녕하세요. 속보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KF21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해서 진상을 부리는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키고 폴란드 국기로 바꿔 달자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원하시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M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KF21 보라매의 성공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달 한국을 찾은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의 흐바웩 회장이 KF21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공식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PGG 측은 폴란드 정부를 통해 조만간 우리 정부의 공동개발국 참여 의향서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GG그룹 흐바웩 회장은 현재 공대공 임무용의 KF21 블록원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멀티롤 공대지 임무가 추가되는 블록2 개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폴란드의 KF21 공동개발국 참여 움직임은 지상무기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FA-50을 대규모 도입하면서 자국무기의 도입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K-방산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방산협력이 폴란드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 도입으로 자국에서 생산, 정비, 훈련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K-방산의 유럽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폴란드는 이왕 시작된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전방위 제휴로 확대해서 자국의 군수산업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K-방산 기술과 합작된 폴란드산 방산 제품으로 유럽 시장의 한 축을 만들겠다는 포부인 것입니다.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는 우리에겐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향후 유럽 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은 우리에겐 미국 다음으로 크고 중요한 시장이며 현존하는 자유민주 진영의 우호국들입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협력에 이어 KF21 사업까지 공동개발 파트너가 되어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참에 대한민국도 나토에 가입해보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럽 외의 나토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도 있습니다. 나토 31개국은 단 한 나라라도 적의 침략을 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서 공동 대응하는 막강한 군사연합체입니다. 이는 가입만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며 K-방산 수출과 민간 기업의 수출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사이버 대응 회원국으로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약 대한민국이 나토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하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싶습니다. 개인 소견이니 외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KF21 공동개발 참여가 잘 이루어져 불성실한 인도네시아를 퇴출시키고 폴란드 국기로 바꿔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